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예비 후보자 등록이 시작됐습니다. 관심 지역으로 꼽히는 창원 성산구는 첫날부터 4명이 등록해 각축을 예고했습니다. 콜택시처럼 승객이 버스로 호출하는 수요 응답형 버스가 창원에서 시범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새로운 대중교통으로 자리 잡기 위해선 풀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창원의 한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작업하던 노동자가 기계에 끼어 의식불명 상태였다가 끝내 12일 오전 숨졌습니다. 관계 당국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창원해양경찰서가 거제 해상에서 침몰한 선박의 승선원을 구조한 은진호 서환 선장에게 감사장을 수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경남뉴스입니다. 내년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가 12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선거에 출마할 후보들이 본격적으로 자신을 알릴 수 있는 예비후보 등록도 시작됐는데요. 첫날부터 4명이 후보로 등록하는 등 치열한 선거전을 예고했습니다. 권정숙 기자의 보도입니다. 120일간의 22대 총선 대장장이 시작된 예비후보 등록 첫날. 선관위에는 예비 주자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창원 성산은 4명이 줄줄이 예비 후보로 등록하며 각축을 예고했습니다. 진보정치 1번지라는 명성처럼 야권인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진보당 이영곤, 정의당 여영국 각 지역위원장은 오전부터 일찌감치 등록을 마쳤습니다. 창원 성산은 단일화가 실패했던 19, 21대 총선에서 보수정당 후보가 당선된 지역. 야권 후보 단일화에 열려있다는 후보들은 저마다 정권 심판과 창원 국가산단의 경쟁력 강화를 내세웠습니다. 윤석열 정권 출범 2년이 되었는데요. 무너지는 경제, 날로 힘들어지는 민생을 개선하기 위해서 출마를 했고요. 후보 단일화에 대해서 열려있고요. 후보 단일화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윤석열 정권 심판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치겠습니다. 야권 연대를 통해 200억석을 확보하고 또한 이 200억석으로 개헌과 탄핵을 진행시킬 수 있는 전국적 힘을 성산구에서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도 어렵고 민생은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공이산의 심정으로 이번 선거에 임하고자 합니다. 진보정당과 노동 또 기후 또 제3정치 세력과 이제 연합정당을 추진하고 있는 좀 그런 좀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에서도 김석기, 김해부 시장이 출사표를 던지며 경쟁을 예고했습니다. 현역 강기훈 의원도 3선 도전을 선언한 가운데 두 후보 역시 창원 국가산단의 미래 먹거리와 복지를 우선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이제 우리 창원 시민들도 변화를 찾고 특히 행정 경험을 가진 공직자 특히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깨끗함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한번 멋지게 경선을 해보고자 합니다. 지역 완계령 서비스를 꼭 해드리고 싶은 것이 제 소망이고요. 또 그래서 결국은 무상의료에 준하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꼭 이번에 만약에 기회를 주신다면 그 일을 꼭 해보고 싶습니다. D-Day 120일에 조립한 총선. 예비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선거전이 본격화하면서 최종 대진표가 어떻게 짜여질지 지역 유권자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TV 뉴스 권정숙입니다. 콜택시처럼 승객이 버스를 호출하는 수요 응답형 버스가 창원에서 시범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기존 수요 응답형 버스가 농촌 등 교통 소외 지역을 운행했다면 창원에서는 비효율적인 도심 노선을 대체한다는 것이 특징인데요. 하지만 새로운 대중교통으로 자리 잡기 위해선 풀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표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분홍색 미니버스가 버스 정류장에 멈춰섭니다. 지난달부터 창원에서 시범 운영에 들어간 수요 응답형 버스, 누비다 버스입니다. 누비다 버스는 승객이 스마트폰 앱을 통해 버스를 호출하면 목적지까지 데려다 줍니다. 또 노선이나 배차 시간 제한도 받지 않습니다. 호출하면은 빠른 시간 내에 바로 오고 평소에 노선
이용하기가 좀 애매했었는데 바로 목적지까지 갈 수 있어서 되게 편해지고 좋은 것 같아요. 누비다 버스는 경남에 있는 다른 수요응답형 버스와 차이를 보입니다. 기존 버스가 농촌 등 교통 소외 지역을 운행했다면 누비다 버스는 도심 지역을 달립니다. 창원의 경우 촘촘한 격자형 도시 구조 탓에 그동안 도심 사이를 연결하는 시내버스 운영이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창의대로, 원의대로, 창원대로로 이렇게 가로형 구조로 돼 있다 보니까 세로로 가는 버스가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누비다 버스를 시행하면서 창원역에서 창원병원까지 갈 수 있는. 시범 운행을 시작한 누비다 버스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은 큽니다. 처음 60여 명 수준이던 승객도 최근 120명 이상으로 두 배 넘게 늘었습니다. 하지만 누비다 버스가 새로운 대중교통으로 정착하기 위해선 풀어야 할 과제도 산적해 있습니다. 시범 운영 기간이지만 버스 호출이 스마트폰 예부로만 가능해 어르신들의 이용이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보통 뭐 60, 70대는 어렵다고 생각하기도. 그래서 노인 복지관에 우리 가는데 그걸 배우더라고. 그래서 가르쳐줘. 어플 이런 거 하는 거를. 근데 좀 일단 쉽게 해야 타기가 좋지. 택시업계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운영은 콜택시처럼 하고 요금은 시내버스 요금을 그대로 받기 때문입니다. 택시 기사들은 가뜩이나 지역 경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더 악화되지 않을까 우려합니다. 창원시내는 기껏 나와야 요금 5, 6천 원. 만 원짜리 손님도 하루에 한 번 태울까 말까 정도죠. 사실 애로는 많습니다, 지금. 창원시는 정식 운행이 확정되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전용 콜센터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또 택시 업계와의 협의를 통해 반발을 잠재울 방안도 마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헬로TV 뉴스 표영민입니다. 한국인의 밥상에서 빠지지 않는 음식이 있죠. 바로 김치인데요. 겨울에 다가오는 이맘때 겨운에 먹을 김치를 담그곤 합니다. 이 김장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그리고 어떻게 변해왔는지 이나라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저는 앞치마와 고무장갑까지 완전 중무장을 했습니다. 한국인은 포기할 수 없는 김치를 담그기 위해서인데요. 김장 전에 언제부터 김장이 시작됐는지 알아봤습니다. 충북 보은 법주사 마당엔 깊이가 무려 2m 25cm나 되는 돌로 만든 항아리가 묻혀 있습니다. 통일신라시대 승려 3천여 명이 김치도구로 사용했다고 전해 내려오는데 당시에도 대량으로 김치를 담가 먹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김장에 대한 최초 기록은 고려시대 학자 이규보 선생이 쓴 시 가포 유경에 나옵니다. 순물을 장에 넣으면 한여름에 먹기 좋고 소금에 절여 겨울에 대비하네. 겨울이 오기 전 장아찌와 김치를 만들었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김장이 오랜 역사를 가졌기에 그 변화도 큽니다. 대표적인 예로 과거엔 김치를 김장독에 넣고 땅에 묻었지만 아파트가 보급된 지금은 김치냉장고에 보관합니다. 또 냉장고가 생기면서 과거보단 김치를 덜 짜게 담그고 김치 위에 물을 부어 공기를 차단하는 문화도 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19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김치를 담그고 난 다음에 3, 4일 뒤에 물을 반드시 구웠어요. 소금물이나 젓갈물이나 부잣집은 뭐 고깃국물 같은 걸 구웠어요. 국물을 구워서 유산균이 많아지도록 도와주는 작용도 하고 또 맛성분이 잘 어우러지도록 하기 위해서 국물을 꼭 부었어요. 국물을 많이 부어놓으면 위에가 공기에 노출이 덜 되기 때문에 골마지도 안 생기고 했거든요. 이제 냉장도 발달이 되고 그러면서 더 이상 국물을 넣어서 만드는 문화는 거의 사라지고 없어요. 북한 쪽에만 남아있고. 김장은 2013년 유네스코 세계인류무형문화에 등재되기도 했습니다. 세대를 걸쳐 내려오면서 이웃 간 나눔을 실천하고 공동체 연대감 등을 형성했다는 이유인데요. 요즘 현대인들은 너무 바빠 배추를 절이는 것부터 속재료를 만드는 것까지 집에서 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절인 배추를 파는 업체를 이용하거나 김치를 사서 먹는 사람도 늘었습니다. 그래도 부녀회나 각종 단체에서 함께 김장하고 김치를 나누는 문화는 여전합니다.
잡아. 그리고 여 밑에서부터 이렇게 순서가 있어. 이런 단체 김장 행사는 지난해 전북에서만 공식적으로는 23개 열렸습니다. 특히 김장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한 김치 나눔은 오래도록 이어지고 있습니다. 군내에서 한 30년 전부터 이렇게 김치를 담아서 이렇게 노인들한테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치는 담기도 힘들고 노인들은 그러니까 우리 군내에서 이렇게 다 나서서 이렇게 해가지고 노인들한테 드립니다. 한 민족을 대표하는 문화 김장. 시대에 맞춰 변화하며 우리의 소중한 풍습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헬로 TV 뉴스 이나라입니다. 창원의 한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작업하던 노동자가 기계에 끼어 의식 불명 상태에 빠졌다가 끝내 12일 오전 숨졌습니다. 지난달 24일 저녁 7시 40분쯤 창원시 성산구의 한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57살 A씨가 산업용 로봇 기계에 끼인 채 발견됐습니다. A씨는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에 이송돼 치료받았지만 12일 오전 6시 반쯤 사망했습니다. 사고가 난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도 현장 관계자 등을 불러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조사할 계획입니다. 이날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고인의 명복을 빌며 고용노동부의 철저한 수사와 재발 방지를 위한 법률 정비를 촉구했습니다. 창원해양경찰서가 침몰한 선박에서 승선원을 구조한 은진호 서환 선장에게 감사장을 수여했습니다. 서 선장은 지난 9일 거제 저도 인근에서 조업을 마치고 복귀하던 중 침수 중인 모터보트에 접근해 승선원을 구조하고 VPS SOS 버튼을 눌러 해경에 신고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회전 교차로를 설치한 경남 도내에서 교통사고 건수가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경남경찰청이 일반 교차로에서 회전 교차로로 변경한 도내 23곳을 대상으로 교통사고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중상사고가 21건에서 2건으로 약 9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상사고도 40건에서 13건으로 67.5% 감소했습니다. 경남경찰청은 지자체와 도로관리청 등과 협력해 교통량이 적은 교차로 등을 회전 교차로로 변경할 예정입니다. NH농협은행 경남본부가 이웃사랑 성금 8억 원을 경상남도에 쾌척했습니다. 12일 경남도청에서 박완수 경남도지사와 김주양 농협중앙회 경남본부장, 조근수 NH농협은행 경남본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성금 전달식이 열렸습니다. 경상남도는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와 함께 이날 전달받은 성금을 도내 18개 시군 8천여 가구를 위한 난방용품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NH농협은행 경남본부는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10번째 나눔명문기업입니다. 나눔명문기업은 3년 이내 누적기부금이 1억 원 이상인 법인기부자입니다. 기부금액에 따라 1억 원 이상은 그린, 3억 원 이상은 실버, 5억 원 이상은 골드 등급으로 분류됩니다. 이날 성금 기탁으로 NH농협은행 경남본부는 도내 두 번째 나눔명문기업 골드 등급을 받게 됐습니다. 박일호 전 밀양시장이 총선 출마로 사임한 가운데 12일부터 밀양시정이 허동식 밀양시 부시장의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됩니다. 허 권한대행은 12일 간부 공무원들과 회의를 열어 전 직원이 하나가 되어 행정 업무에 공백 없이 시정을 운영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허 권한대행은 내년 4월 보궐선거에서 새로운 시장이 선출될 때까지 시정을 이끌어 나가게 됩니다.